어떻게 들으세요? 전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체드가 어떻게 안 나요? 체드 안 캐요? 이 체드예요. 여자가 이게 아니에요? 얘는 나와요, 체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력 아래에 계산하시고 본디오 불안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정과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를게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반석에 세우신 사랑에서 귀에 품게 하여 주셨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오.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복 내려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용보다 형식이, 공동체보다 교회 건물이 중심이 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한 마음, 진실하고 참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덧 2024년이 이렇게 흘러흘러 벌써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게 바쁜 일정 속에서 마음의 여유도 없이 하나님, 우리가 너무 급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번잡하고 복잡하고 불안하고 여러가지 수많은 근심 걱정들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산재에 있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해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온 손길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주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의 드려지는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시오니 피로를 주님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주의 돕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고한 교회가 되자, 견고한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준비. 야. 만명을 품고, 만명을 주시고요. 만명을 품고, 천명을 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화요일 하메노에, 지난 한우 화요일이죠. 네. 지난 화요일 하메노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전이라는 먼 거리를 갔다 오느라고 하면 지차 가지고 혼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멀더라고요, 생각보다. 차도 막히는 시간이 오래서 그래도 잘 다녀왔습니다. 예배 후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이번 주 섬김은 마리아셀의 우리 우선 일사님께서 맛있는 네, 열무국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 섬김은 모세셀입니다.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예배 후에 주일 오후 3시 저희 본당에서 있고요. 끝나고 나면 탈북민을 돕기 위한 모금회 차원에서 일일 차집을 봉천동에 있는 카페에서 우리 프레이저 찬양팀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에 맞춰서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아마 아이들이 가서 할 건데요. 공연을 같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두 차례 한다고 했는데 저희 미리 이야기가 다 안 돼서 세 분만 지금 우리 일단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들도 차차 여러분에게 강구할 텐데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기도는 우선희 집사님, 특별 찬양은 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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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 이 시간 또 특별히 말씀을 대언하실 특별 광고 있으시죠? 아 예. 특별히 어제 지금 마이크 제가 들고 있는 것도 보이시죠? 이거 새 겁니다. 네. 우리 또 장로님 마이크까지 신경 쓰시고 음향 신경 쓰시고 많은 부분을 이번 주간에 하시고 어제는 또 총소까지 해주셨는데 또 혼자서 아니라 우리 남성교회에서 같이 또 거들어서 우리 대선성도님 또 이영철 집사님 같이 오시고 끝에 우리 기영둥이 막둥이 기호도 와서 응원하고 같이 우리 멋지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기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더 날로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 후에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1절부터 41절. 한 절씩 봉독하고 교독하고
한 절씩 읽고 나머지 마지막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너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말하고 1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나바를 데리고 배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오셨네요.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4월달 봄빛이 얼굴에서 막 느껴지네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정말 뜻하지 않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짧은 영상이죠. 이게 지금 마라톤 경기예요. 41.19를 뛰고 있었는데 이 뒤에 지금 어깨동무하고 뛴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제예요. 동생이 원래 우승 후보였대요. 1등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저는 마라톤이 달리는 게 중요한데 호흡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42.15km 동안 마지막 결승점에 이르기까지 호흡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 마지막 결승점 앞에서 호흡 조절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과다호흡으로 되어지니까 혼자나 지경이나 쓰러진 거죠. 근데 동생이 쓰러지면 둘째로는 형이 먼저 달려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잖아요. 이게 2006년도에 있었던 경기예요. 근데 이 형이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들쳐매고 자기의 금메달을 포기하고 같이 어깨동무에서 뛴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장면 보시면 형이 결승전 앞에서 어떻게 하냐, 그 결승선 앞에서 동생을 팍 집어던져요. 네가 2등 해라. 그 다음 내가 들어간다. 오늘 성경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도 조금 비슷해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앞장서는 좀 그야말로 최고의 대장이었죠. 그 돌멩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던지며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도 오히려 그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그 자리로 감격하던 게 바로 사울이고 그 자리를 지지하던 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이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잖아요. 과거에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사람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예수님 만난 걸 알겠는데 두려워하고 좀 부정하고 예전에 함께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바나바가 그럴 때 그 사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하고 사울을 지지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이 마가예요. 근데 선교하는 현장에서 마가가 자기 일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제 바나바가 다시 전도여행을 가려고 바나바와 사울이 계획을 하는데 바나바는 당연히 내 생질인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자 바울이 거부하는 거예요. 크게 바꾼 거예요. 왜 걔를 데려가야 되냐.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나는 걔 데려가는 거 반대다. 성경에 보면 여기 39절 초반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했어요. 바나바는 온유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는데
생질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과 대립하고, 오히려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줬던 바나바였지만, 또 사울이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반대했던 사람을 왜 데리고 가? 오히려 전도여행 열심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난 쟤하고 같이 가기 싫어. 이런 바울과 함께 대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은 신라와 함께 출발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왔어요. 바울이 그 바나바와 그 마가와 성교갔던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면 약간 독일 분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툼이 있고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의 온유함과 또 그의 신실함으로 마가를 막아들이게 했어요. 연약하고 자기 일이 먼저였던 마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내가 마가도 보기를 원한다. 그때는 그 삼촌이었던 그 바나바하고 그 조카 바울 그 마가 때문에 내가 엄청 싸웠지만 야, 이렇게 성장한 마가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빗대어서 보자면 열심히 결승점이나 달려가요. 우리 저기 바울이 그 말씀 로마서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밖에 내가 촛불대를 향해 달려간다 막 성경에 써 있잖아요. 바울은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고 나를 정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로 나를 만나신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뒤에 앞사람이 쓰러지고 그 형이 그를 질척거리거나 말거나 앞에 살려면 결승점만 바라보라 1등과 같다면 바라바는 쓰러진 마가를 어깨에 들쳐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점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영광을 마가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만약에 오늘 이 1등이, 1등이 나중에 금메달을 땄어도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는 어디에 비춰졌냐? 이 짧은 영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수없이 많은 마라톤 대회가 있잖아요. 이 짧은 영상이 만들어진 이유가 저 형제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이잖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1등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 모든 상황들 안에서 갈등이 생겨질 수 있어요. 만약에 형이 동생을 비켜줘서 달려갔다면 나중에 우승을 하고 나서 그 동생하고 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 사랑이 내 마음에 오면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을 해소했어요. 사울과 바울의 그 안에 있는 갈등을 바나바가 해소해준 사람이에요. 바울과 마가의 갈등을 해소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예요.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도 필요하고 검사도 필요하지만 죄인의 입장에 서서 내지는 약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의 역할을 대변해주는 갈등을 해소해주는 변호사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저놈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 털어보면 그 사람 편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악인에 대해서 나쁜 놈 하더라도 그 악인의 어머니는 그 악인인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그 사랑으로 내 옆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가정 안에서 내 목을 높인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냐고요. 근데 내 가정 안에서 내가 걸음이 되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내 가정 안에 사랑으로 숨을 쉬게 한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겨우 내내 화분이 베란다에 나가 있으니까 얼어 죽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끄집어서 거실에다 드렸어요. 사람 잘 데가 없어서 이불 펴놓고 조그맣게 거실에 누울 정도로 집이 정말 좁았어요. 소파 있던 자리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화분들을 놓으니 소파가 어정쩡하게 거실 중간에 자리를 차지하고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 이게 왜 여기에 있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니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어? 라고 지저분할 수 있어도 그것을 치우는 사람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우리 우집사님께서 그 무거운 소파, 무거운 서랍장을요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기고 수건을 껴가지고 이렇게 땡겨가면서 거실 싹 정리를 하셨어요. 밤에 집에 왔는데 아 세상에 우리 우집사님이 소파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화분이 엄청 커요. 그 화분도 다 막기 꺼내놓고 서랍장도 안방으로 다 옮겨.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못하냐 내가? 깨로 하는 거야 깨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저희 아버지도 빙그레 웃으시고 저도 빙그레 웃게 되었어요. 겨우 내내 이 소파가 왜 여기 있냐? 저는 화분을 뭐하러 키우냐? 갈등이 폭발한 지경이었는데 우지사님이 그 갈등을 샥 본인의 노동력으로 본인의 꾀로 본인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싹 정리를 해버리시니까 집이 훤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갈등을 해소시키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보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보다는 그 갈등을 해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주고 있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할게요. 잠시만요. 아닌가? 진실하게 진실하게. 그거 할까요? 원하는. 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꿈을 덮는 진정한 용서와 하나님의
우리 사랑의 교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들, 깨어진 모습들, 하나님 불안하고 하나님 고집스러운 하나님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머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새롭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박수를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잘 마쳤고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마치면서. 신이는 능력 주하나니 나사라 하시고 물결이를 변하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증가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생만이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생만이 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